반갑습니다. 비지엠 디칸입니다. 오늘도 중국 카트라이더의 신차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스토커 V1. 스토커 V1이 레전드 등급 차로 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차를 뽑기 위해서는 캐시를 충전해야 되고요. 빙고로 해가지고 뽑을 수 있는데 저희 코리아 팀의 멤버 박상원이가 33만원을 주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뽑질 않았는데 저는 나중에 추후에 뽑아서 뽑기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고 빙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스토커도 스토커지만은 빙고를 실패해도 여러분들 중국 카트에서 현재 세이버, 코튼, 마라톤, 솔리드, 버스트 SRX, 고릴라, 레키, 윈드엣지 V1, 박스터 V1, 아이스 플라즈마 V1. 자, 아무튼 이 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충전을 안 하고도 퀘스트를 통해서 13개인가 받을 수 있죠? 그걸로 해서도 차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퀘스트 해갖고 지금 13개를 모아놨습니다. 과연 아까 리스트에 있는 차들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만 보자로 가보겠습니다. 맛만 보자. 자, 일단 38번 하면서 오픈이 되죠. 그러면서 오픈하면서도 여기 보면 윈드엣지 V1이 있죠. 플라즈마 V1 101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가 이렇게 바로 야! 뭐야! 와, 무제한인 줄 알았는데 와 놀래라. 자, 레키가 제가 진짜 뽑고 싶은 차였는데 바로 15일짜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남은 10개 까보겠습니다. 자, 28번의 곰신 V1, 그러니까 15일 아니면 무제한을 주네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퀘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13개 뽑은 다음에 또 이제 13개만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이제 퀘스트가 있거든요. 퀘스트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1위 퀘스트 아닌가요? 자, 플라즈마 나왔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빙고를 다 깠는데 차 없으신 분들도 아까 제가 리스트 보여드렸다시피 차 뭐 기간제라도 계속 뽑고 또는 무제한 나오면은 무제한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무튼간에 지금 스토커 V1을 한국 1호로 뽑은 박상원의 계정을 들어왔는데 자, 디자인은 뭐 딱 봐도 누가 봐도 스토커다. 데칼이 조금 화려하네요. 데칼 색깔도 솔직히 비슷하긴 한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인트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옵션이 중요합니다. 옵션 여러분들,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스토커가 스펙터보다 5 높고요. 그 다음에 가속력은 똑같고 코너링에서는 스펙터가 더 좋아요. 부서 시간은 똑같습니다. 부서 충전량에서 스토커가 좀 더 좋다. 그래서 부서를 채울 때 좀 더 이제 스토커가 채우고 뭐 관리하고 모으고 이런 거에서 좀 더 간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L타입인데 중요한 게 이제 부서를 발동 시에 익시드 충전 속도가 10% 증가가 됩니다. 스펙터에는 이런 옵션이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인 성능은 솔직히 이제 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감속이나 일단 한번 테스트 해보죠. 128? 자, 최저가 128이에요. 30대. 최저가 128이요. 126, 최저. 125. 최저가 125. 점점 낮아지냐. 131. 125에서 133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소. 자, 일단 머리 안 흔들고. 이게 90까지입니다. 딱 290까지 나오고 머리 안 흔들고는, 근데 머리 흔들면은 293까지도 나오죠. 오, 290. 머리 흔들고 292까지 익시드까지 풀 익시드로 써서 한번 해볼게요. 어우, 킹볼가 아니라 짧다. 솔직히 중요한 거는 스펙터보다 월등히 뭐 많이 차이 나면서 좋냐 아니면 비슷하냐인데 비슷합니다. 스펙터보다는 뭔가 스토커가 좀 더 날렵하고 가벼워. 차 이 외형을 보시면은 앞에 이거 범버라고 해야 되나? 이 하단에 이 범버가 이렇게 이제 공기 저항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게 땅바닥에 붙어가면서 접지력이 정말 안정적이다 해야 되나? 그립감이. 어떤 트랙에서는 스펙터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트랙에서는 스토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세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여러분들? 라인을 제가 그냥 과감하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차가 거의 땅바닥에 붙어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드립 자국 보시면 진짜 과감하게 이거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멀티에서도 조금 부딪혀보고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멀티에서는 또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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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차가. 뽑아야겠다 이거는. 아 이거 무조건 뽑아야겠는데 이거는.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 저는 이제 유튜브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이제 많이 하다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차 뽑는 거에 있어서 좀 안 아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전에 그 스펙터 드래곤 아 스펙터란다 드래곤 세이버도 뽑고 다 했는데 야 이 차는 뽑아도 안 아깝겠다 이거 돈 써도. 차가 많이 너무 안정적인데? 이봐 떨어질 때 보면은 매우 안정적이에요. 소통이 속도도 잘 나가고 픽시드도 L타입인데 추가 충전이 10% 있기 때문에 잘 차죠. 깔끔한데? 나패드가 아니라 그냥 좋습니다. 네, 솔직히 좋아요. 팀원들이랑 좀 이제 같이 또 이거 플레이하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 밀어줘. 어 뭐야? 아, 차 밀리는 거 보소. 불편. 니가 튕겼, 불 튕겼는데? 뭐야? 분명 튕겼는데? 아니 내가 튕겼는데? 내가 이거. 형이 달리면서 무슨 생각 들은 줄 알아? 아니, 상원이가 뭐, 아까 내 앞에 아니 상원이가 아까 공개 오디션을 하는데 이런 차를 타고 탈당한 게 너무 이 차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던데 난 아까 달리면서 아무리 차가 좋아도 근데 그치. 타는 사람이 파일럿이 달라야지. 허허 허허 그래 거기 있으면 성우기는 직접 뽑아서 타겠다는 거지. 다 달렸죠? 자 제가 일부러 지금 몸싸움을 좀 많이 하면서 해보고 있는데 일단 차 드립감이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스토코 X가 있었지 얘들아? 예. 어 스토코 X 때랑 비슷해요 드립감. 그리고 아니 나 9 스토코 S는 없어요. S는 없어요. S는 없어요. 아 보였나? 9까지 그러니까 그때 그 아무튼 스토코 느낌 똑같아 비슷해. 근데 이제 뭐 다른 차를 이제 비유해드리자면 스팅레이 있죠 그 드립감이랑 비슷해요. 그 드립감이 비슷하고 그니까 약간 큰 스팅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스팅레이. 야 나한테 몸싸움 좀 걸어봐. 내 앞에 몸싸움이요? 어 가스핀 맥스. 아 직구 한번 들어와 볼래? 하나 둘 셋. 아이씨. 아니 너무 이겼다. 차체가 옆에서 봐도 확실히 낫네. 저거 그 플라즈마보다. 그러니까 이 차 러너 차에도 될 것 같은데 이 차가? 네, 그 러너용이에요 보면. 오씨 돌아갔네. 아이고야. 아, 이 시도. 아, 씨. 아, 플라즈마 안 줄. 아, 나한테 왜 그래? 어, 근데 드립감 너무 좋은데, 진짜? 그러니까요. 드립감 너무 좋아요. 안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 어. 딱 스팀레인데, 그러면, 진짜로? 이것도 그런데, 그냥 차가 확실히 그냥 땅바닥에 붙어서 달리는 느낌이 나, 그냥. 저희 지금 여기 코리아 팀 팀원들 다 그 선수 출신도 있고 다 잘하거든요. 제가 이거 잘했을 때 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 착발지 않나. 보여줘 김민주 씨. 네 김민준 같은 분 여러분 아시죠? 그 리그에서 댄스도 하고.
뭐야 이거? 죽어간다. 뭐야 이거? 어, 아니야. 몇 번을 맞는 거야? 일단 나부터 살자. 어 뭐야 나 왜 3등이야? 그러게. 근데 잘 밀어도 이게 안 밀려서 생각보다. 아, 물론 중카 핑도 있고 하겠지만. 아 밀렸다. 1시등 까비. 자 아무튼 이제 민준이한테 이 차를 넘겨서 민준이가 또 다시 아이디 체인지하겠습니다. 저랑 일단은 차가 쫀쫀합니다. 쫀득이에요. 예, 탄력이 잘 붙어요. 차가 이게 그 느껴집니다. 초반 딱 탈 때부터 느껴져요. 차가 이게 탄력이 잘 붙는다는 거. 익시드 타입이 L 타입인데 익시드 가속이 10%가 추가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속이 참 빠르네요. 진짜로 이거 진짜 B 타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말이 좋다. 민준 씨는 스펙터 타시겠습니까? 스토커 타시겠습니까? 아 저는 뭐 이걸 탈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더 편하네요. 스펙터를 타본 민준 씨는 스펙터랑 스토커가 있다. 그러면 스토커를 타겠다.